여러분들은 최근 시장의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상반기에 올랐던 전력 그리고 방산 반도체가 여전히 하반기에 주도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도주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증권사에서 조금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연말까지 바라봤을 때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금리 인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는 금융주를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융주가 더 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제 특히나 4대 금융지주 그리고 하나 더 얹어서 5대 금융지주가 상승 탄력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기업들 여전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KB증권 측에서는 여름엔 증권주였고 가을에는 은행주를 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요. KB증권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실적 국면 이장세에 들어섰고 이에 따라서 탑픽 업종은 금융주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띄웠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KB증권 측에서는 비중 확대 업종에서 탑픽 업종을 증권주로 꼽았고요. 또 10월에 비중 확대 업종을 은행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국채 금리에 근거하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낮아짐으로써 주가 함께 좀 떨어지겠지, 실적도 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KB금융 측에서는 약간 좀 다른 의견들을 내놓았는데요. 국채금리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오히려 상승세를 탔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은행주들이 오히려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러했다고 합니다. 10월 이후로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했기 때문에 2024년 9월까지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약간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998년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4일 어제 기준입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1,300억 원대 매수 우위가 어제 잡혔습니다. 어제 시장 여러분들 잘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외에 금융주들을 외국인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일부터 11일까지는 무려 2천억 원 넘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KB금융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금융지주는 무려 4%대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금융주가 한국에서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러한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한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3분기에 순이자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또 다른 많은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웰스파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4분기에 순이자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가이던스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는데요. 통화정책 완화 시점에서 은행 핵심 수익원인 이자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은 내수 부진에 의한 당연한 수순이었을 뿐이고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LS증권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에서 저희가 코멘트를 조금 가지고 와 봤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은행주에는 선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1%대까지 하락했는데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봤습니다. 워낙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한국은행 측에서 이에 대해서 이미 한번 경고를 하고 나선 바 있고요. 또 가계대출 억제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상금리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연간 님 같은 경우에는 약 2BP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인하를 하게 되면 은행들 좀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민감도가 이전보다는 낮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되면 이자 이익의 둔화는 불가피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금융주 괜찮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이런데요.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사실 가장 기대를 하는 쪽이 건설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 쪽도 만나보실까요? 건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보증권 측에서는 아주 긴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PF 부실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정부 지원 그리고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우려 대비해서 리스크는 적다라는 의견들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실제 건설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0.7%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전체 지수를 이기는 업종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건설사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12개월 선행 PE 대비해서 거의 10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두 가지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측에서는 두 가지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먼저 삼성물산이 탑픽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21만 원대에서 19만 원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이었고요. 반면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차 선호주였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GS건설의 실적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들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의 시그널은 이렇게 금융주들, 건설주들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이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업들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금융주는 좀 피해를 볼 것이고 건설주가 오를 것이다 라는 게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은 분위기는 약간 달라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국면에 맞서서 어떠한 업종들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